정치 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3종 선물 세트를 내놨습니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알바비 못 받는 건 니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돈 안 주는 못된 사장에게 알바비 받아내는 것도 능력이고 요령이다. 김무성 대표님,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귀하의 따님이 근무했던 대학에서 월급 못 받으면 그 따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로, 그러니까 능력이나 요령 소관으로 돌리실 겁니까? 두 번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헌법 위에 사람 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의 출마 선언문 중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1조 인용 귀절을 두고 한 말이랍니다. 조 의원님, 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셨군요. 마지막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성이 똑똑하면 밉상이니까 좀 모자라야 한다. 새누리당 여성 예비 후보들에게 한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좀 모자란 사람이 해야 한다고요? 아직도 칠거지약의 남존여비 같은 사상에 찌든 분이 21세기에 계시는군요. 그것도 국민의 대표로 말입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 예비 후보들의 견해를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김을동 의원님, 귀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5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돌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 비서관이 서울시장에게 무례를 범하며 따지고 든 것일까요? 오늘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일부 편성한 12개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여기에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확충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고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서울시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시 재정 여건으로 5개월에서 7개월 누리과정 운영이 가능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이 가세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가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인지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박 시장은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등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현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4개월에서 5개월밖에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기환 정무수석은 왜 고성을 지른 겁니까? 현기환 수석비서관이 박 시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은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 국무위원들과 공방을 벌인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이라 강조했음에도 박 시장이 전체 회의 소집 등 소통을 통한 해결을 주문한 게 주제넘은 발언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발언에 서울시장이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이 서울시장의 면전에 고함을 지르는 무례를 범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동문서답의 충성 경쟁이었군요. 자, 계속 진통을 알아오던 원샷법, 결국 국회 본회의 조금 전에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재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입니다. 특별법은 재석의원 223 가운데 찬석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습니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 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나랑 미국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비슷하다, 이런 말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자신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후보와 비교하며 당의 경제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천정배, 장하성의 위기에 대한민국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안 대표는 전날 경향신문에 실린 샌더스 후보의 분노의 주먹 사진을 거론하며 나도 공동대표 수락연설 때 주먹을 주고 싸우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 80%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주먹을 쥔 게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장하성 고대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장하성 교수는
샌더스 후보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젊은 층의 분노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린 산업화, 민주화 세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금 청년 세대의 인식을 비교한 그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20%와 그것에서 소외된 80%로 갈리도록 만든 대한민국 20년 정치는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것이라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네. 장 교수는 경제의 문제가 곧 정치의 문제에서 파생됐다고 설명하며 더민주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공동대표도 광주가 국민의당에게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정권교체, 그리고 무능한 더민주를 넘어 호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야당이 되라는 명령이다라며 국민의당이 그 명령을 잘 받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는 안철수 의원의 나랑 비슷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미국의 특파원이 없어서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 임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4.13 총선의 후보 공천을 담당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홍 위원장은 개혁적이고 올곧으며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이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한국항공학회 회장, 한국복합재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 귀국했는데 할 말은 다 했다. 그런데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면서 해야 할 말은 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방북한 우 대표는 오늘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우 대표의 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진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우 대표가 전격 방북한 지난 2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인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주변에서 뭐 해양조사 이런 걸 하려면은 일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 여권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진출의 속도를 내는 데 대한 견제 차원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도 독도 주변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일본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한일, 중일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법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예정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큰 혼란 요인, 갈등 요인, 분쟁 요인으로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 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일 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 간에는 센카쿠 열도에서 역시 이 경계를 놓고 양국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시류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협박범
알고 보니까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취업이 안 돼서 사회에 불만이 많았다. 대학원까지 나온 청년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닷새 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대학원을 나온 음악 전공자로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돼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용의자 A씨를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음모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며 집에서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고 인천공항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한 음악 전공자로 몇 년 전 결혼해 갓 태어난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한국인으로 전과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취업 역시 큰 문제인데 아랍어로 된 메모를 남겼다는 거 좀 특이하군요. 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겨서 허탈하다 못해 사람들이 공황 상태인 것 같기도 하던데 딸 시신을 1년 가까이 방치했던 그 목사 종교 신념 때문이 아니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 아버지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왜 11개월 가까이 방치했는지 그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 아버지 A씨는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해 기도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학대 평생교육원을 다닌 계모 B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인데다 신학대학 강사로 활동하는 등 이단 종교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사망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금 경찰은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 믿었다. 이 진술은 별로 신빙성이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사망신고 여부를 두고 망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진술했습니다. 발견 당시 중학생 딸 C 양의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방 한편에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방향제와 향초, 습기 제거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염화 칼슘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도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 양의 시신이 완전히 백골화되진 않았지만 다소 밀랍화된 형태였다며 참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진 않았던 점으로 미뤄 향초로 악취를 감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보다는 결국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딸의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부 둘만 따로 살았고 찾는 이도 거의 없어 장기간 시신을 방치하기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몸속 유해물질 농도가 뭐 대체로 괜찮은 수준이다. 대체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는 대체로 괜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보다 납등 4종은 다소 높아졌고 니코틴 대사물질 등 11종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도가 높아진 경우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400개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과 소변에서 21종의 환경유해 물질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혈중납은 데시리터당 1.94 마이크로그램으로 일기보다 9.6% 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건강에 관한 거는 대체로 괜찮아서는 좀 안 되고 완전히 괜찮다. 뭐
걱정 전혀 하지 마시라. 그럴 정도는 괜찮다. 뭐 이래야 되는데 대체로 괜찮다니까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려서 좀 찝찝합니다. 자, 소두증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바이러스. 그 의심 사례가 6건이 추가 접수됐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연일 확산되는 지카 바이러스 우려에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로 신고를 의뢰하는 건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총 6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뢰 건수가 접수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 총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앞서 7건은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합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댕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립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3분의 1이 방치된 상태, 나홀로 아동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3분의 1 이상이 방과 후 보호 없이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하면 오늘 발표한 제3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의 37%가 가족의 돌봄 없이 방과 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 16.8%, 2시간 정도 10.3%, 4시간 정도 4.3%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37.3%와 조부모 33.4%가 대부분이라 친인척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한 70%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떨어져서 살거나 또는 일찍 여인 가정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아이들이 어디 마땅히 가 있을 곳이 없는 그렇군요. 3분의 1이 방치된 상태의 나홀로 아동이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슬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영문으로는 KDI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많이 들어본 말인데 KDI에서도 같은 주장 예측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이제 경기 추가 부양책이라고 이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 6개월 더 연장하라는 발표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 연구기관의 경기 전망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KDI가 오늘 이제 KDI 경제동의 2월호입니다. 이번 호에서 내수회복세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 감소세는 더 확대가 되고 있다. 부진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내수 회복을 이끌었던 게 이제 뭐 개별 소비세 인하부터 그리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지난해 이제 잠깐 소비 증가세가 있었는데 그게 주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은 이미 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수 소비도 안 좋고 대외 여건은 더욱더 설상가상으로 뭐 수출은 뭐 중국과 같은 신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좋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2월 경기 전망에서 바로 우리 이 성장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점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네. 정부는 그런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계획은 없다. 그 경제부총리 뭐 이런 말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나온 경기부양책의 추격은 아닙니다. 네. 오늘 정해진 예산 가운데 하반기 것을 상반기에 몰아쓴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조삼모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기자들 늘 따라붙는 질문이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계획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 부총리가 오늘 기자들한테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다. 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이 KDI 총재까지 했었으니까요. 뭐 지금은 이제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유류세 인하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개별 서비스는 단기 효과도 있고 관리가 가능하지만 유류세는 내리고 다시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 예정이 없다라면서 일축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이제 세금이 유류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걸 못 박은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어쨌든 조기 재정을 집행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는 하는 거의 정책 공조, 즉 추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기재부는 이 금통의 열석 발언권이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급이 금통위가 열린 회의 장소에 가서 듣고 경청하는 자리 발언권이 있는데요. 아 배석만이 아니라 발언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석만 배석하는 건데 이걸 이제 열석 발언권이라고 합니다. 아 네, 듣기만 하는 겁니다. 같이 청취만 하는 거지 가서 의견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명칭이 열석 발언권이 있는데요. 필요하면 네. 행사하겠다. 그렇지만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서 그러면 또 이번에는 뭐 금리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배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도 물건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차제 짧은 공부 하나 하죠. 추경 항상 거의 매해 해마다 결국은 하는 것을 최근에 보아왔는데 추경을 편성하면 따로 세금을 걷습니까? 아니면 나라 곳간에 있던 걸 꺼내서 추가로 푸는 겁니까? 그 추경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외로 덤으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빚을 내서 쓰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게 뭐 단기채이면 30년 내로 갚아야 되는 거고요. 예. 뭐 단기채라면 1, 2년 내로 갚아야 되는 건데 주로 지금은 우리나라 국채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계속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다 보니까 그렇죠. 국채 발행이 굉장히 저금리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팔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어떤 쇼크가 왔을 경우에는 또 채권금리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따라서 추가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 아니고 주로 외국을 상대로 빚을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빚을 들여와서 나라의 돈을 푸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경제 환경의 변동 요인에 따라서는 그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네. 추경 하길래 저는 늘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지고 말이죠. 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름은 긴데 영어로는 TPP라고 줄이죠. 이게 4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뭐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룡이 탄생했다라고 외신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TPP에는 지금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대부분 동남아 국가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2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통상장관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타결을 지어서 언제 선명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있느냐, 일단 회원국, 12개 회원국 각각 국내 비준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12개 국가니까 다 각각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발효되기까지는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려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국내적인 이 비준 절차를 12개 국가가 각각 완료하게 되면 이 TPP가 발효될 경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점유하는 거대 공동 경제 권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서명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워싱턴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이 TPP를 통해서 21세기 무역 규칙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회원국이 아닌 점을 지목하면서 TPP에 가입한 미국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선언적인 어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못 끼고 있는데 TPP가 다 저 인준 이런 거 받아서 공식 서명을 다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세계 경제의 40%라 어마어마하군요. 이거 발효되면 우리 수출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아무래도 타격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위원회인데요. TPP가 발효가 되면 당장 우리나라 수출 1%가량 더 준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줄어드는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144조 원 풀어서 올해 경제성장 결의 효과 0.2%포인트였는데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특히나 이게 지금 12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GDP가 2.5% 늘고요. 수출은 무려 23%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으흠. 이렇게 되면 이 TPP 발효로 인해서 그동안 사실은 한미 FTA가 우리는 이 12개 국가 가운데 3개 국가를 제외하고 제각각 다 맺어져 있는데 네네. 한미 FTA를 누리던 비교 우위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특히나 일본과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이 우려 섞인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는 한미 FTA 체결해 놓은 거 또 뭐 한중 FTA 등등 FTA 지중하느라고 이거는 좀 등한시하거나 그냥 대충 생각했던 모양인데 뒤늦게 후회를 할 만하군요. 자, 오는 4월부터 보장성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실손보험인가 이런 거 20%까지 올라서 말들이 많던데 또 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이 보험사들, 생보사들한테 자율권, 이 인상폭에 대한 이 자율권을 주니까 지금 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이 4대 생명보험사들, 오늘 4월부터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라는 겁니다. 네. 예정이율이라는 건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서 자산을 운용해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인하한다라는 것 그만큼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업계 1인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제 4월 종신 예정이율 0.25%포인트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기 불황 터널에 들어서고 불황이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보험료는 올라가고 그럼 뭐 보험 깨는 사람도 많고 팍팍하고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홍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송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시 37분 40초 막 됐습니다. 잠시 게시판 좀 보고요. 정가 산책 그리고 진짜 인터뷰로 이어가죠. 오늘 진짜 인터뷰는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도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당으로 4명의 영입 인사들이 있었죠. 주로 뉴스 전문 채널이나 종편 이런 데서 오랫동안 정치평론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한 분 김경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언젠가 한번 선거 관련 토론에 이강윤의 쟁점 토론에서도 한번 출연해서 호남지방 특히 광주의 생생한 민심을 마치 기자가 르뽀하듯이 전했고 그날 토론 때도 그게 많은 얘기거리가 됐었는데 국민의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호남의 민심 국민의당의 뭐 정책 이런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민심 또는 뭐 국민의당의 태도, 선거 관련 자세나 준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샵 인터뷰해서 남겨주시죠.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우동팔님, 엊그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모습 보고 놀라셨나요? 그거 그렇게 낯선 모습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신반의인으로 모시는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굿판은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우동팔님의 견해시군요. 사진 올려주셨는데 어유 이거 굿인가요? 이거 제사입니까? 굿입니까? 아, 제사는 아닌 것 같네요. 아주 거대한 두 사진 밑에 굿판 음식 어마어마하군요. 어휴, 이렇게까지 하나. 아, 제사가 아니고 굿 맞네요. 예, 허허. 그거 참.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방지법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재벌 순환출자 방지법이 더 중요하다. 취업규칙 맘대로 변경 방지법, 노조 파괴 방지법, 쉬운 해고 방지법이어야 한다. 그러면 헬 조선에서 일진회의 후예인 뉴라이트 새누리가 말하는 테러는 자연스럽게 방지될 거다. 뭐 두 말의 여지가 없는 오늘의 댓글로 몇입니다. 대단군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쉽게 주요 법안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렇게 응축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취업규칙 맘대로 못 바꾸게 하고 노조 파괴도 못하게 하고 쉬운 해고 방지법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새누리가 말하는 테러는 자연스럽게 방지될 거다. 네, 사회 불안 요인을 없애고 고루 함께 잘 사는 것,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체제 안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대단군님의 이런 그 문장 압축 능력이 참 부럽습니다.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나하고 샌더스하고 비슷하다. 이 발언 가지고 오늘 뭐 많이 뜨거운데 SNS가. 진성권이라고 읽는 게 맞겠네요. 영문인데 그분 트윗입니다. 한 대목 읽어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샌더스와 비슷하다고 개그를 하셨네요. 세 가지 점에서 다르죠. 샌더스가 언제 힐러리 물러나라고 외치다가 탈당해서 딴살림 차렸나요? 샌더스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도 민주당 경선에 들어가서 힐러리랑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버몬트주의 상원의원 된 것은 무소속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신문 기사 보시는 분들 좀 헷갈리시기도 했을 거예요. 버니 샌더스 괄호 열고 무소속 가운데점 버몬트 괄호 닫고 이렇게 신문들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에 가서 힐러리랑 경쟁하지? 무소속인데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 제가 아이오와주 코커서스 있던 날 미국에 있는 제 친구와 메신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앵커가 뭐라고 말했고 뭐 이러다가 제가 그걸 물었더니 작년 날에 샌더스가 민주당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왜 한국 언론에 그런 게 보도가 안 돼? 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도 룰이 복잡하고 주마다 뭐 조금씩 다르고 해서 사실 이거 공부 웬만큼 해서는 함부로 말하기 좀 많이 힘들죠. 지금 이 올려주신 거에 이게 저 진중 진 이게 그 저 동양대 교수 그 진중권 씨인가요? 제가 트윗을 안 하니까 이 사람 아이디는 모르는데 읽는 대로 아무튼 충권 친입니다. 세 가지 점이 다르다 그랬는데 우선 하나만 나왔네요. 잘려서 그런지 어떤지. 누구 트윗 하시는 분 있으면 청권친 또는 중권친 이 사람의 트윗 좀 올려주시면 나머지 두 개는 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고맙고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거군요. 어제 오후 6시 43분에 트윗이네요. 솔트라는 분. 안철수 의원이 세월호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잘 해보겠대요. 참사 700여일이 지난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세월호의 전국에 안 의원은 없었고 집회가 폭력적이라 참여치 않는다고까지 했었죠. 한 표가 아쉬운 모양입니다. 이러셨네요.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하겠습니다. 입춘 대길. 오늘이 참 저 입춘이죠. 건양 다경 이렇게들 쓰고 입춘 대길. 청취자 여러분들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새 봄에는 만사형통하시고 건강 하시는 일 술술 잘 풀려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 안 한 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말이야. 대단군님이 화를 내셨군요. 반신반인 사진 자꾸 올라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모자란 칠푼인가 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을 때 김을동 씨가 보기에는 정말 밉상이었나 봅니다. 오늘의 댓글 2입니다. 블루벨벳님. 그저 맞아요? 저 김좌진 장군 저기 그 후손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 아들은 또 유명한 무슨 탤런트라면서요. 그 무슨 텔레비전 어쩌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왜 저 텔레비전들이 한결같이 유명한 사람들 아이들 노는 거 이거를 막 다큐 찍듯이 쫙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유명한 사람들이고 사는 것도 넉넉하고 뭐 이러던데 그럴 거면 그냥 평범한 아이 집 아이들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시청률이 안 나오나?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계속해서 일주일 몇 달씩 그 친구 그 아들 아니 그걸 뭐 시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보여주면 익숙해져서 궁금해지고 시청률도 올라가 아니 저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제 반복의 마술, 반복의 효과. 왜 저 새 음악 나와도 PD들이 그냥 이 프로 저 프로에서 계속 틀어대면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저절로 흥얼거려지고 그러다 보면 인기곡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PD들이 볼 때는 뭔가 그 곡에 그럴 만한 소지가 좀 있으니까 많이 틀기도 하겠지만 이제 먹고 살고 인기 좋고 뭐 하나 살아가는데 걱정 없는 사람 집의 아이들 그 집 아이들을 왜 그렇게 국민들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럴 거면은 평범하고 그런 아이들도 좀 담담하게 그려주지 말이야. 뭐 저 제가 꼰대인가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나요? 아무튼간에 그냥 누집 애들이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나머지 댓글들은 이따가 시간 봐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